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이브 코인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녀석 앞전 고점을 만들고 현재 눌림목 구간이에요. 눌림목 구간에서 어디에 지지를 받고 있죠? 바로 초록색 라인 20일 이평선을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좋다? 이 꼬리봉을 제외한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이하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가장 강력하게 받아주는 물량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고, 이 구간에서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이 매매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세력들이 받아주고 있는 이 2400원 라인까지. 오늘은 웨이브코인 정확하게 매매 전략을 한번 짜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전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역시 충분히 이 탈출의 기회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나는 웨이브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다, 지금 빠르게 진단을 받고 싶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어떤지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대응 방법부터 자세한 분석까지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어디서 잡아드리냐?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절대로 잡아드리지 않아요. 세력들 매집이 끝나는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큰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천드렸던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저점 구간에서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30% 잡아드렸는데 이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90% 이상 수익들을 다 안겨드렸습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매수가에 걸었다가 목표가에 이렇게 수익만 챙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고요. 최근 업비트 종목들, 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 이 10%에서 40%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이 단타 매매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먹거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아쉽겠죠?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일별 5%에서 10% 가까운 이 단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5% 이상씩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5%면 어때요? 1,000만원으로 기준을 잡더라도 하루 50만원 이상씩 매일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독자분들, 포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 방법이나 목표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분석과 이 대응 구간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시황과 뉴스 브리핑까지 확실하게 이 관련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혜택들도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하루에 1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수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하루에 6%, 뭐 37%는 스윙 종목이죠. 이 카바코인 종목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20% 정도 상승력을 보고 저희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추가 펌핑, 그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8만 9천원 매수 타점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이 어디죠? 바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녀석은 이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저점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115% 수익 다 챙겨드렸습니다. 알파 10%, 카바 26%, 스트라이크 12%. 자, 지금 현재 이 10%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다 스윙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 어렵게 이 단타 매매나 스윙 종목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종목 받으시고 대응 받으시고 진입해서 올라간다? 매도가도 다 알려드리니까 매도하시고 편안하게 수익 다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하루에 이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률 어렵지 않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수익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루에 5%에서 1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 단타 매매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 역시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웨이브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웨이브 이 녀석 주봉상 이 바닥 패턴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앞전에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20년도 후반에 이 저점을 만들고 올라갔던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집을 끝내고 이 W자 바닥을 만드는 형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앞전에 있던 저점 구간에서 이 W자 패턴을 만들고 이 상승을 준비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꼬리봉은 어느 구간이죠? 자, 3750원 구간. 이 구간은 앞전에 매물이 있던 구간이에요. 지금 앞전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녀석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앞전 매물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자, 정확한 지지가 나오는 구간, 이 2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은 이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힘을 썼고 매집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이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가격 라인부터 자 2500원 이 구간까지는 어때요? 엄청나게 짧죠? 자, 손익비가 좋은 자리, 즉 손실은 짧고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분할 관점으로 매수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나는 영상을 보고도 아직 이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전략을 못 짜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매매 전략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잡아 드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충분히 수익을 다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전략 확실히 짜보시면서 앞으로 나 혼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